지난 4월 아산에서 6살 아이가 보름 넘게 방치돼 굶어 죽은 사건 전해드렸는데요. 숨진 아이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 방치됐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사건 발생쯤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남성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. 김광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4월 초 충남 아산에서 6살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검거됐습니다. 당시 아이는 보름 넘게 집안에 방치됐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먹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엄마는 아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한 남성의 집에서 지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월 거처를 옮겼다가 한 달여 만인 3월 16일 집을 찾았는데 그날 친모는 집을 나갔습니다. 당초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집을 비웠다고 알려진 3월 말쯤보다 집을 나간 시점이 열흘 이상 앞섭니다. 거실에 있다가 내가 뭐라고 했다고 신고를 하고 제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고. 하지만 남성 역시 외박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. 자신은 주로 거실에 있으면서 몸이 불편해 방에 있는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는 사흘 뒤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. 문자만 쓰니지. 뭐라고요? 나 간다, 애기 잘 봐라. 그리고 그렇게 했나? 나 간다고 했나? 모르겠네. 친모는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남성 역시 방임 방조와 학대 혐의로 친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